김신영은 38kg 감량 후 10년째 유지하고 있는 다이어트의 대명사이다. 30대에 마른 몸이 돼서 40대가 되어서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유명 다이어트 업체에서 10억을 주겠다며 모델 제안을 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김신영은 그 이유에 대해 자기가 빼보고 싶었다며 자신의 몸을 되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김신영의 응축된 진짜 다이어트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자. 김신영은 어린 시절 가난으로 인한 저장 강박이 폭식을 불러 체중이 83kg까지 불어났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대식가로도 유명한 김신영은 먹성이 남달랐다. 두 명이서 대패삼겹살 64인분을 먹어치우고 피자 뷔페에 가서 혼자 24조각을 먹고 식당에서 쫓겨난 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10년 후에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듣고 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음식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식욕이 폭발하여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일주일에 1회 혹은 한 달에 1회 치팅데이를 가졌다고 한다. 그리고 무작정 안 먹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걸 건강한 재료로 대체해서 먹고 점점 자신만의 건강 레시피를 개발했다. 다이어트 중에 떡볶이, 피자, 햄버거, 비빔국수, 김밥 다 만들어 먹었다. 그리고 영양제도 반드시 챙겨 먹었다고 한다.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하루 3끼 먹는 것을 반드시 지켰다고 한다. 아침 루틴으로 변비를 해결해주고 몸속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 주스를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오이를 찜기에 쪄서 사과, 물을 넣고 믹서에 갈면 완성이다. 그리고 3시간 단위로 건강한 간식을 먹었고 방송이 길어질 때는 단백질 쉐이크를 챙겨 먹었다고 한다. 저녁 8시 이후 금식을 지켰다고 한다. 하지만 늦은 저녁에 너무 배고프다면 토마토를 먹었다고 한다. 김신영은 물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현미물 2리터를 매일 마신다고 밝혔다.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 체지방 연소에 도움이 된다. 김신영은 진짜 배고픔일 때만 먹으라고 말했다.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분하는 방법은 햄버거, 피자, 떡볶이 등 먹고 싶은 음식이 떠오르면 가짜 배고픔이고 그 어떤 음식이라도 상관없으니 빨리 먹고 싶다고 생각되면 진짜 배고픔이라고 한다. 그리고 특정 식욕이 올라오면 대체해서 먹으라고 강조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으면 건강즙을 얼려 먹고 탄산이 먹고 싶으면 탄산수에 과일즙을 섞어 먹는 식으로 말이다. 김신영은 운동도 정말 열심히 했다. 아침에는 10분 복근 운동과 공복 유산소 50분을 했고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또 운동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해 주었다. 두 달 만에 8kg를 감량한 초간단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투명의자 운동으로 벽에 등, 어깨, 엉덩이를 붙이고 의자에 앉듯 자세를 잡는다. 서서히 앉으며 스쿼트 자세를 취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무릎과 발끝은 항상 일직선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동작을 2분간 유지하면 된다고. 또 다른 운동은 의자를 이용한 플랭크 동작이다. 의자를 앞에 놓고 엉덩이는 내리고 등을 말아 올리는 동작 30초간 유지하면 된다. 코어가 발달하면 1분으로 늘리면 된다고 한다. 김신영은 수면이 불규칙해질 수 있는 직업군임에도 주말까지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면서 충분한 잠을 잤다고 한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무조건 휴식을 취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몸과 마음이 최대한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한다. 김신영은 애매한 날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걸 추천한다. 1일부터 월요일부터 한다는 식으로 날짜를 정하지 말고 애매한 날에 갑자기 시작해라. 그러면 지킬 수밖에 없게 되더라. 고 조언했다. 1일부터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이어트를 미루고 최후의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오히려 더 살을 찌우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